최상림 목사님은 1888년 11월 27일 경남 양산군 기장면 죽성리에서 이남 사녀 중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장이 유달리 작았으나 매우 영리하고 성격이 진취적이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시간보다는 아버지를 따라 밭일을 다녀야 했고 고기잡이 배에도 함께 올라타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독학으로 공부하였고 서당 문 밖에서 수업을 엿들으며 글을 깨우치고 한문책도 빌려다가 베껴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최상림 목사님은 청년이 되었고 친구들은 모두 장가를 갔지만 정작 자신은 가난 때문에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최상림 목사님은 22살이 되던 1909년 가을 어느 날에 친척집에 볼일이 있어 가다가 동리 어귀에 있는 우물곁을 지나면서 물길로 나온 처녀의 뒷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고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머리채가 유난히 길고 윤기가 흐르는 처녀를 보고 친척에게 중매를 서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처녀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비롯 5남매와 함께 사는 19살의 노처녀였습니다. 연분이 닿았음인지 혼담이 순조롭게 진전되어 1910년 정초에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최상림 목사님이 월정리 이장직을 맡아보고 있을 때 그의 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예수를 증거하고 각처에 교회를 세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기장 면장인 박재영 씨가 한문 성경책을 주면서 최 이장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내가 서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어일빈 의사에게서 받은 것인데 우리가 믿어온 불교나 유교의 경전하고는 너무 다른 점이 많네. 서양 기독교의 성경인데 좋은 말씀이 많이 쓰여 있네. 최상림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솔밭에 쉬면서 성경의 첫 장을 펴보았습니다. 그곳의 첫 장에는 놀라운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경이나 유학의 책에서 이러한 글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최상림 목사님이 만난 많은 서찰들은 인간의 도리나 윤리의 가르침은 많았지만 이렇게 천지의 근본이나 우주의 원리에 관한 것은 만나보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기가한 그는 초롱불을 밝히고 성경을 읽어내려갔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지만 전혀 다른 세계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이제껏 알지 못했던 신비의 세계에 빨려들어갔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신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다. 유교나 불교에서 찾을 수 없는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최상림 목사님은 보물을 찾은 것처럼 환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큰 힘이 자기를 휘몰아치는 것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읍에 있는 동부교회의 장덕생 조사를 만났고 그동안 성경을 읽고 의문나는 것들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 최상림 목사님은 주일 예배에 출석하였고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 함께 예수 믿자고 전도를 시작한 셈입니다. 평소에 아들에 대한 신뢰도가 컸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조리 있는 설득에 압도당하여 승낙하였고 그렇게 해서 온 식구가 예수 믿는 일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림 목사님이 최초로 한 일은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유교의 각종 서적들을 불태워버린 일입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십리길이 넘는 기장읍 교회에 도보로 출석하다가 이듬해 고향에 축성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의 길에 나선 그는 평양신학교를 9년 만에 졸업하고 1930년에 남해읍 교회에 부임하여 남해군 복음화를 위해 전도집회를 하며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38년부터 일제의 신사참배 바람이 거세어지자 경남 노회장이었던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습니다. 1939년 4월 20일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남북의 동지들이 평양에 모였으니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 농우의 사건으로 7개월 옥고를 치르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인사들은 주기철 목사 내외 한상동, 최정민 목사, 오윤선 장로, 방계성 장로, 이강록 집사, 박이음 전도사, 안희숙 선생님, 김희창, 최봉석 목사 등이었습니다. 물론 최상림 목사님도 동참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투쟁 방식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펴기로 결의하고 각자의 지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8월에 접어들자 경남에서도 한상동, 이인재, 조수호, 윤술용 등의 동지들이 해운대에 모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게 됩니다. 1. 신사참배하는 교회에는 출석하지 말 것. 2. 신사참배한 목사에게 성례를 받지 말 것. 3. 신사참배한 교회에 헌금하지 말 것. 4. 신사참배하지 않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할 것. 이상을 결의한 저들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신앙의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하고 배교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신사참배에 반대한 이들은 예배당 예배가 아니라 옥중, 산중,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왔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6월 말 악질 형사 김을도가 남해도에 나타나 최상림 목사님을 연행해 갔습니다. 진주경찰서 감방이 만원이라 최상림 목사님은 사천경찰서에 수감되었는데 이때까지 최상림 목사님은 그의 목회 중 49회나 형사들에게 연행되었었고 2월 3일에 한상동 목사가 이미 구속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여 그가 평소 접촉한 인사들의 이름을 모두 불어버렸기 때문에 무려 200여 명이 검거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심한 고문에 못 이겨 앞으로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고문을 당하지만 하나님과의 의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1941년 3월 13일 사천경찰서에 구금된 지 8개월 만에 경상남도 경찰국으로 넘겨졌고 진주지방에서 수감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부산 남부경찰서에 구치되었습니다. 최상림 목사님이 구금되어 있을 당시 최상림 목사님의 아들은 25살에 홍기를 넘긴 노총각 신세였고 큰 누나의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고 혼례를 마치고 온 아들이 아버지께 며느리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결혼한 며느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눈물을 참느라 무진장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라 고 당부하고 유치장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아들은 돌아가는 길에 양성봉 장로 댁에 찾아갔습니다. 유치장에는 성경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장로님에게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양성봉 장로님은 아들의 부탁을 깊이 새기고 최상림 목사님을 면회 가면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성경에서 찢어 형사의 눈을 피해 최상림 목사님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그것을 몸속에 숨겨두었다가 기회만 생기면 꺼내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읽고 외웠는지 평양 형무소로 옮길 때에는 전문을 암기하여 마음속의 신비에 기록하여 가셨다고 합니다. 1941년 7월 11일 최상림 목사님은 이곳에 수감된 지 4개월 만에 드디어 부산을 영원히 하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총독부 경무국은 평양과 경남의 불참배 운동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한 곳에 모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림 목사님을 포함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았던 이들은 평양형무소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성도들이 부산역에 나와서 눈시울을 불켰고 주남선 목사, 이현석 전도사 등도 함께 포승줄에 묶여서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는 면대하지 못했으나 뼈와 가죽만 남은 초췌한 모습에서도 눈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고 초량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양성봉 장로는 삼양진까지라도 함께할 생각으로 표를 샀고 강유식 장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양성봉 장로님과 그의 부인은 삼양진까지 함께하면서 송치되어 가는 주의 종들에게 준비하여 온 커피를 대접하면서 형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커피는 아마도 최상림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마신 마지막 커피였을 것입니다. 1941년 8월 25일 저녁 8시경 최상림 목사님을 태운 열차가 평양역에 도착했고 역 광장으로 걸어나가자 오종모 사모와 안희숙의 어머니 두 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 유치장은 지하에 있었으며 가운데 복도를 내고 양쪽으로 감방이 6개씩 있었습니다. 간수가 복도 가운데 앉아 있으면 12개의 감방이 모두 보이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감방마다 정면은 통나무로 되어 있으니 바깥에서도 감방 안을 훤히 볼 수 있고 안에서도 마주보는 방의 동태를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방마다 주의 종들로 배정되어 있었는데 1번 방에는 이강록 집사, 2번 방에는 최건능 목사, 3번 방에는 이인재 전도사, 4번 방에는 주기철 목사가 있었습니다. 5번 방에는 방계성 장로, 6번 방에는 최정민 목사, 7번 방에는 오윤선 전도사, 10번 방에는 안희숙 선생님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연로하신 최건능 목사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감방 안에 떠나가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사탄의 권세가 성도들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감방 안을 압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941년 8월 25일 최상림 목사님은 드디어 평양형무소 미결관 방으로 이송되었고 고등계 형사들이 나타나 유치장 안에 있는 불참배 운동자들을 모두 불러내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형무소로 가는데도 아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형무소에 도착하여 뜰에 수갑을 찬 채로 대열을 지어 있을 때 최상림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주기철 목사님을 주시했고 아니나 다를까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에는 환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명이나 되는 수진 종들의 얼굴에도 광채가 일어났고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따로 있으랴, 스데반의 얼굴이 이들과 무엇이 다르랴
일행은 사복을 벗고 푸른 미결수복으로 갈아입었고 최건농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주님은 홍포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청포를 입네. 그러자 주남선 목사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지금은 청포를 입지만 곧 홍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면 홍포를 입게 된다는 말이지만 주의 종들에게 그보다는 주님과 같은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이 말에 웃었지만 눈물을 머금은 감격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호표를 받고 간수의 인도를 따라 각기 분산되어 수감되었습니다. 10년의 만주 선교를 통해서 30여 교회를 세웠다는 최건능 목사님은 벽돌담 안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댔는데 간수들의 제지도 간수들의 박해도 그의 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처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뼈가 굳어져서 팔을 앞으로 가늠하지도 못했고 어떤 이는 장기간 수갑을 차고 있어서 겨드랑이와 팔목이 얼어 구더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더욱이 2차 대전이 터지고 폐색이 짙어진 1943년 이후에는 제수들의 식량이 형편이 없이 감량되고 조잡해져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또한 감기나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하면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해가 바뀌어 1944년이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니 8일 후에는 최건능 목사님이 그리던 천국에 갔고 1945년 3월 13일에는 박관준 장로님마저 별세를 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던 일본 세력도 마지막 고비였고 장기간 복역 중인 주의 종들에게도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최상림 목사님은 1945년 봄에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병동으로 옮겨졌고 어차피 살아날 수 없다고 진단이 되었는지 당국은 가족의 요청만 있으면 병보석을 시키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최상림 목사님의 아들은 급히 평양으로 내려가 병보석을 신청하여 4월 30일에 가석방이 되었고 그 즉시로 평양기독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일간 치료를 받으니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 부자간에 대화도 나누고 성경도 읽고 함께 찬송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6일째 되는 날 밤에 산정현교회 오윤선 장로가 찾아왔고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둘이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함께 암송하고 항상 애창을 하던 434장 찬송도 함께 불렀습니다. 3절을 부르면서 두 분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윤선 장로는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최상림 목사님과 그의 아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림 목사님은 다음날 병원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향년 58세의 일기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채 그렇게도 염원하시던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최상림 목사님이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남해읍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재건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진 성도들이 생활했던 내산, 물건, 난영, 이동, 지족, 남해, 구미 등의 재건교회가 들어섰으며 1932년 남해에 부임하여 1940년 체포되기까지 8-9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최상림 목사님의 구령운동은 그가 순교한 후에 열매가 되어 남해군에는 현재 재건교회가 7개 처요, 배출된 목사가 11명이며 장로가 15명가량 되며 전국 각처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